왔나? 예, 인제서 왔네. 예. 근데 우춘이 보다 더 늙어 빛노. 퇴락한 집안의 시집아가 앞이 캄캄했을 낀데 그걸 우찌 다 견뎌냈노? 진 그냥 아버님이만 저 쫓아댕겼을 뿐입니다. 그런대로 대안하십니다.
그래 생각해도 고맙디. 모진 비바람 맞아 가며 한평생 용 많이 받았다. 아내에 아버님 없었으마 진짜 쓰러졌을 깁니다. 일라 내한테는 네가 그렇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도다지. 아, 죽었지. 뭔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젊은이 누구? 예, 이번에 독립유공자로 지정돼갖고 한쪽 귀퉁이에 자리 잡게 되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아이고야, 우리 시아버지도 그리 됐다 가는데 간난쟁이 얼라만 남겨두고. 그래, 성이 뭐고? 김이라이. 김매명. 고향은 어디고? 성준대예. 아이고 마, 우리 남편 고향하고 같구만. 성주 어디 옆진이라예 밤나무골. 반가 성주 옆진 밤나무골. 아이고야, 내가 시지 마가 더 살다 언제고? 갑오년입니다. 갑오년 1954년 갑오년. 아닌데예, 1894년인데예. 1890? 예. 혹시 성함이? 김 학생입니다. 김? 갑생? 아이고, 아버님!
와이카시고 지가 귀멀돌이 철아예. 응? 귀멀돌? 내 아들 얼돌이 맞습니까? 맞아요. 맞나? 맞습니다. 아버님요 철받이. 아유. 아이고 앉으이소. 아이고 아버. 아유, 이 만나서 반갑긴 한데 좀에 그래. 아버님요 지 한번 불러주이소. 아유. 어서예. 아. 가. 저승에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첫 상봉이라 좋은 일이긴 한데 어찌해야 되노? 갑자기 저승물이 팍 흐려졌구네. 아 이게 아니 그 복잡할 게 뭐가 있네? 응? 어? 저승은 원래 먼저 죽은 사람들이 상전이지 않네. 우리 아버님은 한일 합방 전 순종 2년에 돌아가셨다. 아이고 어르신. 아닙니다. 그냥 김의병으로 불러주이소. 그게 지도 편합니다. 그래도 어떡해. 한번 불러보이소. 김의병. 김의병. 니도 불러봐라. 아, 김의병 아버님. 아이 그러면 우리 기리지 말고 이 다 같이 김의병님으로 통일하는 게 어떨까? 아이 걔한테도. 아이고 우리사. 기껏해서 1900년대에 태어났지만도 어르신은 1800년도 안겨. 어떠십니까? 그래 좋다. 김의병님. 김의병님. 아이고 꽃이라. 이게 무슨 냄새가? 냄새하고는 다르다 싶더이 담배 냄새였구만. 저희는 누구? 오늘 처음 들어온 신입아이가. 아까 처음에 그 사람들이 발인 맞히고 갔어. 1월 1일에 딱 맞춰 들어오는 거 보이 억수로 계획적인 사람인 같다. 아니 긴데 말이야. 응? 아니 저 할머니래 발인까지 다 맞춰놓고 어째 저승도 안 가고 저러고 넋을 놓고 한다니까. 그래 말이다. 한번 가서 물어보자. 아니 그래 그러자. 할맛이 담배 참 맛나게 핀데.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가 참말로 대단대. 딸내미한테 담배 태우는 것도 가르쳐주고. 젠장 아버지가 아이가 시아버지야. 시아버지? 시아버지가 그나마 더 대단타. 아이고 한 대 드릴까 얘? 네, 한 대 줘보소. 딱! 우린 것이 피마 삐삿는다. 아가 네가 얘기 좀 해주고 내가. 맞습니다. 애린 것이 피마 삐삭기 전에 맞아 죽십니다. 담배가 그래 줬어. 아마 좋지. 좋고 말고. 저는 불로장 담배만은 못하네. 언제 어디든 백해 무리 먹어라 담배라니. 나라에는 충성 처요 우호엔 효자 처요 가장에게 열려 조예 명대간에 우엔 초 위에 초 밑에 초 첫승 초 일가간에는 화목 처요 넘나간에 기업 처요 부부간에 금술 처요 이내 혼자 십진 초 언제 어디나 담배 먹으라.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로우니끼니
알아서들 피우라. 담배는 됐고 와 저승길을 안 떠나고 이 가고 있노. 가야지. 어떻 가라. 죽었으면 저승이 가야지. 아, 그도다 죽은 혼령들 아인겨. 귀신 눈에 보이마 귀신일 텐데. 맞다. 우리도 다 귀신 맞는데 우리는 저승 갔다 온 귀신들 아이가. 처음 죽어봐서 잘 모르나 본데 처음에는 무조건 저승 가가 염라대왕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기라. 그 다음에 다시 놀러서 늦었다간 큰일 났나. 맞다 맞다. 그게 예의고 순서다. 사람이고 귀신이고 예의를 지켜야지. 가야지요. 가긴 가는데 좀 이따 우리 아버지 오시면 같이 갈라고요. 아버지? 어떤 아버지? 시아버지요. 내를 마중 나온다고 약속했거든요. 마중? 저승에서 마중을? 몰라면은 벌써 왔겠니? 다 잊었다. 믿긴다 캐도 오실 긴가? 안 오실 긴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네. 이 바다 부산에 귀신들아 어이야 이야 어이야 이야 에. 오시긴가 안 오시긴가 올까 말까 오자간 기빈이나 보다 끼끼째 고마 기다리고 저승길 넘어가세. 아버님은 꼭 옵니다. 그저거 시아버지랑 사이가 좋았나 보디. 지가 진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엄청실이 대단한 양반인 것도. 대단치요. 대단코 말고요. 우리 아버지는 진로 가는 애국지사입니다. 애국지사? 아이고 마. 여는 애국지사가 천지빛깔이다. 국립현충은 애국지사 묘역 아이가? 기르디 기르디. 우리 경술 할머니는 우리나라 여성광복군 1호 출신이야. 못 들어오네. 가이드라. 우리 김희 할머니도 독립의군부 2기 출신이디. 아, 가이드라. 우리 전동지도 동어동 전투에 참전한 광복군 출신이야. 아, 뭐들하네. 날려갈기라오. 그리고 저는 광복군에서 전투도 하고 연극도 하고 역사를 기록한 평안도 엘리트 광복군 아이가. 뭐하노 세리라. 아, 여, 젊은이너. 외놈들하고 맞서 싸우다 이리 안 왔나. 작고 딱하대 어린 나이에. 아, 그래가 얼굴에 이 귀여운 티가 줄줄줄줄줄 흐르는구만. 내가 전에 귀여운 티 하는 거야. 여기 저기 저기 누워 있는 사람들이 다 애국지사라고. 우리 아버지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노? 애국지사만 다 똑같지? 잘 들어보이소이. 제 경상북도에 가면 예, 낙동강이 둘러친 가야산 자락에 별 모양을 닮은 땅이 있는데 거기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복청도 좋고 말도 참 잘한데. 입 다물고 좀 들으래. 그래서 이름도 별거울 성주라고 합니다. 성주. 이 성주 땅에는 예로부터 산천이 밝고 수려해가 이름 높은 선비가 많았는데. 그렇지. 그 중에서도 양강이랄까 한강 선생이랑 동강 선생을 으뜸으로 쳤거든요. 헐크니. 그 동강 김우홍 선생의 후손이 선비 중에 선비였는데 딱 이랬습니다. 헐시구.
세력하고 싸운 통일 애국지사, 이승만 독재 세력하고 싸운 민주 애국지사가 바로 우리 시아버님인기라요. 그만하마, 애국지사 세트다 세트. 그래 그 시아버지가 누구? 영남의 문벌 사적인 의성 김씨 가문의 심산 선생님이 지 시아버지입니다. 심산 김창숙 선생? 예. 파리장소를 주도한 조선의 마지막 선비 심산 김창숙 말이가? 예. 단재 신채호 우당 이회영 선생이랑 북경 3인방이라고 불렸던 심산 김창숙 말이가? 예. 죽을 때까지 이승만 독재에 맞서 싸웠던 심산 김창숙 선생 말이네? 예. 일본 놈들 고문 때문에 안전병이가 되어서 감옥에서 나왔다던 그 심산 김창숙 말이가? 와 이겠는겨. 파리 장수를 주도하고 단재 신청 우당 이회영 선생이랑 북경 3인방으로 불렸으며 이승만 정부에 맞서 싸우고 일본 놈들의 고문 때문에 안전병이가 되어서 감옥에서 나왔다던 심산 김창숙 누인데? 그저가 일찍 돌아가신 신이끼니 이 심산 선생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요. 심산 선생에 대해서 알려면은 1905년 경복궁 앞으로 가야 됩니다. 경복궁? 와!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우리 시아버지가 한양으로 가가 나라 팔아먹은 다섯 명의 역정복을 베라고 한기라! 도적대가 들어와 조선 팔도를 유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오나 도적대의 앞잡이로 차차하며 설처되는 하선 역적의 목을 베옵소서. 배우고정목 베소서. 배우고정목을 베소서. 배놈들이 의기양양 우리 조선 헉박하고 능욕하고 말살하고 배악도 않는 사람도 역적이옵니다. 도적대보다 나쁜 것이 도적대에게 문을 열어준 자들일지 지 뱃속을 챙기기 위해 나라를 팔아먹고 동포를 사지에 몰아넣어 조선 팔도에서 통곡 소리나게 만든 원흉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다섯 역적의 목을 오늘 안으로 당장 세우옵소서. 나란 지금 많이 달라졌을 끼라요. 시아버지는 그 뒤로 몇 년을 좌절해 계시다가 3.1 운동을 맞이하게 되셨지요. 그런데 독립선언문에 있는 민족 대표에 유림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유림의 뜻을 모아갖고 파리 장서를 가지고 상해로 건너갑니다. 거서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나갖고 거사를 도모하게 된 거지예.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나술지 동지, 동지가 잠자고 있는 저승의 민족혼을 일깨워줘서 말씀 하나십시오. 지금 저승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고 비상수단을 쓰지 않으면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장차 돌아갈 곳이 없게 생겼습니다. 그래, 청년결사대가 저승에 들어갔어. 외놈 기관을 파괴하고 친일 보호놈들을 박멸해서 국민들의 의기를 고취시켜줘서.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동지, 어차피 한번 죽기로 결심한 몸입니다. 민족의 고의를 빨고 있는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지의 손에 파괴되는 날 일본은 간담이 쓰늘해져서 더 이상 우리 민족을 착취하지 못할 거예요. 평소 꿈꿔왔던 일입니다. 동지, 문을 비워. 백범 또한 동지의 충절을 철석같이 신뢰하고 동지의 장글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이다. 천만 동포여, 깨어 일어나봅시다. 조국 해방도 날까지 끝까지 싸웁시다.
물 떨어졌다. 세면 아가가 물 좀 길어 오니래. 싫어해. 엉겨야. 고추밭에 그럼 좀 치그래. 싫습니다. 어헤, 이거 말만 안 가스나가. 이 방구석에 처박혀가 뭐 하는 기고. 말 것이 늘렸구만. 버텨 빨리 빨아 오니라. 싫어해. 엉겨야. 소 연물도 좀 죽어라. 아, 싫다 기도해. 싫어? 예, 싫어해. 싫다고? 네, 싫습니다. 싫으마. 시집가라. 고맙습니다. 형님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외경에 고문을 받고 돌아가신 거 아나? 예? 내도 학생운동 때문에 외경에 감시를 받고 있는 거 아나? 예?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느라 가세가 기울어가 먹고 살기도 힘든 거 아나? 알아야 할 게 더 있습니까? 하나 남았다. 뭡니까? 아버지가 지금도 대전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고 계신 거 아나? 아이고. 와,
지금이라도 친정으로 도망가고 싶나? 어대예, 우리 친정도 애국하면 둘째가라면 서운한 집안입니다. 독립운동 집안에서 독립운동 집안으로 시집 왔으이 이만한 영광이 없지예. 자, 포트 가시다. 어디를 가자마리고? 시집 왔으이 시아버지께 패백을 드려야지예. 그래도 첫날 밤은 지르고 가야지. 퍼뜩 첫날 밤은 지르고 가자. 아버지 잘 가져 있어. 네가 손후익이 딸 은교가? 예. 그래, 네 앞으로 고생이 많을 기다. 아버지, 며느리가 처음으로 인사 왔는데 와서 손이라도 좀 잡아주이소. 아이고야, 아이고 미안다. 내가 이제 그럴 수가 없다. 아버지! 괜찮다, 괜찮다. 아가. 예, 아버님. 우리 집안 남자들이 나라를 구한다고 이리저리 쫓아댕기다 보이 집안 가세가 형편없이 기울어졌었다. 그래도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큰 꿈을 갖고 살아야 된대. 알겠지? 예, 아버님. 그래, 갈 길이 멀다. 장기야. 예, 아버지. 새아기 데리고 가거라. 예. 가자. 조국의 광복을 도모한 지 10년. 내 가족도 생명도 돌아보지 않았다. 내락한 한평생 백일하에 분명한 고문을 야단스럽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아! 아베스가! 나는 비록 니뿐이노 사람이지만은 전세에 대해 조롤하지 않을 수 없소머니다. 조용히 정견을 논할 수 있겠소머니까? 1심에서 다 진술했는데 거듭할 필요가 뭐 있어? 스가스가! 전세이노! 독립운동이나 한 것은 수고이 됐어요. 그러나 첫선이 무슨 힘이 있어 독립이도 하겠소모니까. 내가 보기엔 일본 정치인들은 천하 대세를 바라보지 못해가 망동을 하고 있어. 망동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할 것이오. 여기에 도장이나 찍어라. 무슨 도장을 찍으란 말인겨? 심산 선생의 도장이노, 이 집에 있는 거 다 알고나 왔으모니다. 없습니다. 아버님이 갖고 계시겠지요. 어디서 거짓말을 하나? 아, 태어날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여기에 도장이노 찍어 뭐 심산 선생에게 중추원 참의 벼슬이 내려질 것이모니다. 중추원 참의. 참회는 여성주 참회가 최고지요. 참의, 참의, 중추원 참회. 왜? 왜 참회, 참회? 아가야로 조신지. 돈도 300원이나 주고 심산 선생이 독립운동한 죄도 묻지 않을 것이모니다. 독립운동? 내 나라를 내가 찾겠다는 독립운동이 와잽니까? 계속 이딴 식으로 나가면 우리 대일본 법률이야 이거. 아베! 아베! 아이 세세! 스가 스가 스가! 에이, 와까리 마시다. 아, 재판이노 진행하자면 변호사도 구해야 할 것이문이다. 나는 대한 사람이요. 일본 법률을 부인하오. 근데 어찌 내가 일본 법률가한테 변론을 부탁한단 말이오. 그거는 대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난 대한 사람이다.
어디서 일본 법률을 갖다 대노? 며느리 너 심산이랑 똑같다. 김인호, 심산 선생의 허락에노 받았으모니다. 며느리가 도장을 가지고 있으니 찍어달라면 찍어줄 것이라 해서 온 것이모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선생,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염으로 하시는 게. 나라가 있어야 가족이 있는 거 아니오? 우리 가족들도 그걸 잘 알 것이외다. 선생, 이미 두 다리노 절단됐어요. 여기서 더 형벌을 쓴다면 형벌을 쓸라마 쓰고 고문을 할라카마 하고 죽일라카마 죽이소.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치욕이오. 나는 절대로 내 지조를 바꿔서 목숨을 구하지는 않을 거요. 말하는 것을 보니 도장이노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자, 하기를 생각해서라도 자, 찍으시모니다. 찍으시모니다. 내는 자. 모릅니다. 필요하면 직접 가서 받으이소. 고마 가이소. 이런 덜지 같은 조센징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강물이 흘러가네. 우리 민족의 눈물이 흘러가네. 너를 모르면 해제이지 않고 다를 바가 뭐 있노? 사람이 소산하네. 우리 민족의 분노가 소산하네. 참말로 징글징글했대. 빼앗기고 끌려가고 처죽임 당하고. 삼천리 강산에 세봄이 왔네. 삼천리 강산에 세봄이 왔네. 온다 우리 땅 우리 나라. 우리가 주인 된 세상 반드시 온대. 삼천리 강산 세봄이 왔네. 대박이다. 왔나? 예, 이래 왔네. 예. 참말로 시상 얄궂다. 쟤네는
큰아가 이리 어디 많아. 걔 안 나. 어데 아버님만 하겠습니까? 아가. 예. 아 어디에? 걔 안 타. 더 떠. 중국으로 조선 팔도로 내 심부름 댕기느라 애 많이 썼다. 아닙니다. 지가 하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 니는 이 일을 어째 했는데? 부끄러워서 예. 너무 부끄러워서 예. 하모 하모.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분노할 줄 모르면 개 돼지 아이가.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맛있지? 달래 지내에 좀에 달래집니다. 그라마 됐다. 내 좀 일받기 도가 이제 장기 보내야지. 예. 자장, 자장, 우리 장기 잘 또 잔다, 우리 장기 먼 길 가서. 욕 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장기야 이놈의 자식아 이제 다 내려놓고 푹 잘 자으래. 우리 착한 장기 잘 또 잔다 우리 장기. 그렇게 배웠어요. 한 번은 중국에 을나를 업고 아버님 명으로 독립밀서를 전달하러 갔지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금문을 하는 기라요. 그래가 내가 담배를 열에 꺼나 물고 미친년처럼 끌었다 아입니까? 아이 그라이 금문을 안 하대요. 했어도 못 찾았을 끼고 그때요 담배를 말았던 종이가 독립밀서였거든요. 암튼 해방되고 나서도 아버님은 빈치 못했어요. 참말로 말년이 비참하셨지요. 아버님은 조국의 분단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이용하는 이승만 독재에 맞서가 대통령은 물러나랐고 하야 성명을 세 번이나 내셨습니다. 아우 남늙은이여 대통령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라. 임시의 정부 공금을 횡령해서 지 뱃속을 챙기고 대통령 자리 혈안이 되어 남한만 단독 정부하자는 망언으로 통일 조국은 멀어져가고 있으니 부끄럽게
대통령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라. 군단 조국을 반대하는 제주도민 수만 명을 빨갱이라 몰아붙이고 쏘아 죽이고 태워 죽인 후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 과히 좋지란 말인가? 늙은이여, 대통령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라. 6.25 전쟁 때 국민들은 안심하라 속여놓고 지 혼자 부산으로 피난 가는 것이 무슨 대통령 자격이 있단 말인가? 대통령 자리, 이승만 당신의 자리가 아니니 거기서 당장 내려와라. 당장 내려와! 어느 세상 사람과 짐승이 서로들 얽혔네. 평화는 어느 때 실현되는가? 통일은 진정 통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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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때 이루어지려는가? 이자뿐 건 아니지. 네 무슨 소리 하노? 이자뿐다. 그게 어찌 일 이자뿐단 말이고.
어? 쇠락한 집안의 시지바가 젊은 시절 서방을 나라에 바치고 뒤에서 온갖 꾸준일 마다한 일을 내가 우째히 잡은단 말이야. 절대로 못 잡아. 아가, 네 저 한번 앉아봐라. 예? 앉아보고 또. 고맙디. 참말로 고맙디. 아이고, 아버님, 와이카십니까? 네 아이마, 내는 없었다. 아니요, 아버님이 있어가 제가 있는 깁니다. 아이다, 아이다. 네가 있어가 내가 있는 기다. 아가. 더 있다 오지 와 이래 벌써 와뿐노. 아이고 아버님요, 지가 딱 백수를 누리고 왔십니다. 그래 그래, 내 다 지켜보고 있었다. 네 그동안 애 많이 썼다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하십니다. 그래 그래, 이제 마 훌훌 털고 내하고 같이 가자. 두고 온 세상은 남은 사람들이 잘 꾸려갈 끼다, 그자. 그럴까예. 그래. 아이고, 그럼 아버님 앞장서 있어. 오호, 뭐라카노. 니도 이제 애국지사 동지 아이가. 우리 같이 나란히 걷자. 좋습니다. 그래.